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5월 1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네, 방금 금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전장에 1, 2, 3, 4, 5 다섯 개 경주를 스트레이트로 적중을 하고 제 마지막 경주 5.2배짜리 메인 한 방이었죠. 3번 백록천지에 5번 제주선녀 2배짜리가 아니고 배당이 나중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부터 강조를 해드렸던 나윤아 기수의 3번 마 백록천지가 멋지게 갖다 꽂았죠. 한 가지 옥에 틀하면 전반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후반부의 흐름이 영 안 좋게 흘러가가지고 마지막 경주를 제가 좀 승부 강도를 좀 내려갖고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ARS 음성도 그렇고 SMS 문자에도 보내드리고 뭐 결론은 들어와서 어쨌거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메인 승부로 그대로 밀어붙였으면 또 상한가 한방 지져먹는 건데 항상 경마라는 게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조철이 또 B급으로 조정을 하자라고 어렵게 결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 말씀 드리고 오늘 제주 경마 뭐 중반부에 1, 3착, 1, 3착 메인 승부도 그 10경주 메인 승부도 1, 3착 한 15배 정도 나왔죠.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자, 아무튼 1, 2, 3, 4, 5 마지막 12에서 6개 경주 적중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특히 첫 번째 승부처였던 2경주에서 대끼리짜리가 아니고 이것도 7.0배짜리 10번마 초능력에 1번마 양대산이었죠. 야, 그게 어떻게 복승식이 4.4배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복승식이 한 7배 되고 쌍승식은 10배가 됐어야 됐는데 네, 아무튼 조철의 팬 여러분들이 많이 찍어 먹었다라고 그냥 위안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경주였죠. 메인 승부. 4경주가 메인 승부였죠. 올 대가리 팔리는 8번마 최강진 출이 아니다. 노리는 말 하나 있다. 4번마 장대비였죠. 장대비. 역시나 올 대가리 팔렸던 8번마 최강진 출은 부러져 버렸습니다. 4번 2번 12.5배 선복승도 13.4배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 메인 한방 백록천지 메인으로 밀어붙여 드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는데 자 뭐 빨리 잊어먹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과천 8개 부산 5개인데요 자 과천은 2, 3, 6, 8 과천은 2, 3, 6, 8 부산은 2경주, 5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처가 후반부에 과천은 6경주하고 8경주고요 부산은 2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오늘 또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 때리러 갈 조철의 진검다리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 예상에 한번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알람 꼭 한 번씩 눌러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300 별장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로 들어갑니다. 자 직전 경주 4월 11일 경주 짭짤한 중배당으로 적중에 성공을 했었던 박으로니의 2번마 스카이망치가 나오죠. 뒷심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도 꼭 잡고 중간 선취입으로 날라왔었는데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1200에서 1300으로 늘었고 안쪽으로 들어갔고 자 요런 거는 이제 데뷔 이전 차에는 걸음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취입이 아니고 아마 앞선에 빨리 붙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박으루니의 2번마 스카이망치를 대가리로 놓고 한 구라 찍어 먹는데요.
직전경주 탐색성 경주를 펼쳤던 3번마 메인 오브 더 킹, 메인 오브 킹. 장처리로 기승기수를 바꿔놨죠. 4번마 플라잉 윈디, 이용호 기수에서. 자, 요거 임채덕 마방. 마방에 이게 승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장처리가 열심히 좀 타줄 것으로 보이고. 22조 5번 초인 스파이크도 직전 경주 늘어난 걸음을 좀 보여줬고, 직전에 3착으로 올라오면서 끈끈한 모습 보여줬던 7번마 신대로. 자, 조상범위가 타면서 56으로 좀 내려갔고요. 자, 이건 상범위하고 12월 19일 날 입상에 경험을 해봤던 그런 놈입니다. 자, 대끼리로 아마 팔릴 겁니다. 요거 11번마 비레킹이라는 마필. 이게 장철이가 조결을 하고 장철이는 4번 플라잉 윈디에 가고 신영철이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게 현장에서는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은데. 자, 제가 W 스카이 망치하고 한구라 찍어 먹을 놈 하나 있다. 지금 요 CG에다가 제가 지금 망치하고 요 놈에다 한방 때린다. 11번 마 비레킹이 아닌 아나짜리 한 방, 시원하게 갖다 때리겠습니다. 11번 비레킹은 받쳐만 놓는 마권이고, 2번 마 스카이망치를 대가리로, 짭짤한 중배당짜리 한 방으로 멋지게 한방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바로 연타로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3경주. 자, 요번 경주도 2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가 서 있습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2경주, 3경주. 뭐 어려운 경주 고를 필요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필요 없는 인기 마필들 싹 꺾고,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조철의 주특기죠. 조철 스타일 찍어먹기 한 방. 자, 5번마 어서와. 자, 요놈은 대가리 왔습니다. 직전 경주 다 와서 코차로 따였는데, 강환민 마방에 이거 완식이가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아직도 뭐 국산 육군 편성이고 직전 경주 2착으로 따이는 바람에 육군에서 한번더 챙겨 먹고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걸음 늘고 있고 발빠른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 5번마 어서와 대가리 왔고요. 자, 요놈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들어가는데요. 11마리 출주에 딱 5마리가 후착권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 취입으로 날라 들어오면서 아쉬운 4착. 자, 1번 게이트로 좀 들어갔는데요. 그때 늦발을 좀 했어요. 발주가 제대로 나오면 뭐 앞선에 빨리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2번 마 고웰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바람이 엄청 불었던 마필입니다. 경주 거리가 1700, 좀 짧았던 그런 마필인데 줄어든 경주 거리에 2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직전 경주에 또 문성혁이가 널널하게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던 3번마 흑룡가무. 자, 연타로 때릴 수 있는 편성이 됐고요. 자, 조상범 빅투아르에서 이제 김동수까지 바꿔놓은 4번마 모닝뉴스가 기습 앞선 전개 펼칠 수 있는 W 마필입니다. 자, 거기에 외곽에 직전 경주 초반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11번마 질주대로. 한 가지 흠이라면 요런 건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거세한 다음에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 체중 체크를 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3경주 5번마 어서와. 어서와는 대가리 왔고, 어서와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또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때리고 바치기. 자, 요것도 두 방에 정리가 될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오늘 제주 첫 번째 2경주도 깔끔하게 두방 승부 예고하고, 두방 7.0배짜리로 한방 때려 먹었죠. 자, 요거 3경주가 그런 유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어서와.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한 방.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후반부 6경주와 8경주 남았습니다. 자, 과천 6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4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을 좀 노리는 달러박스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국산 3군 1400 7번 클린업 에피 8번 스피드고 요거 두 마리가 아마 깜빡깜빡 배당판에 깜빡거리고 있을 건데 7번 마 스피드고가 두 번 모두 선행을 편하게 가면서 갖다 꽂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이게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자, 이 8번 마 스피드고입니다. 두 번 모두 편한 선행 펼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행심사도 그랬고요. 자, 선행을 못 받았을 때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이 7번 마 클린업 해피입니다. 클린업 해피. 자, 요 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에 1번 게이트 받아가지고 단 10cm도 손해본 거 없는 그야말로 최적 전개로 2착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런 7번, 8번 두 마필이 다 직전 경주에 너무나 편한 전개를 펼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거 7번, 8번이 깜빡이로 아마 분명히 깜빡깜빡 될 건데 그림이 깜빡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단돈 10원도 7번, 8번엔 안 산다. 들어오면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노릴 마필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두 놈 다는 몰라도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진다. 제가 분명히 그런 예상을 하고 직전 경주에 좀 방해를 받았던 놈 하나 분명히 전개가 꼬였던 놈 하나 자, 이번 경주 7번, 8번 대끼리 맞거네 대가리 맞박을 한 대 때릴 아나짜리 한 놈을 조철이 또 딱 체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7번 8번 대끼리 최저 배당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조철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멋진 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때려 갈기자고요.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메인 마지막 8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에 17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 야, 요거 8경주 피날레 승부처로 하나 때리고 갑니다. 대가리 놓고 예치권 20장 1000만원. 자, 돈 찾아가는 찍어먹기 두 번째 메인 승부 12경주입니다. 자, 이번 12경주에, 아니, 8경주요. 8경주에 대가리 마필. 자, 바로 5번 마 롱뉴스죠, 롱뉴스. 직전 경주에 조금 흙을 맞으면서, 얼레벌레 했던 임다빈이, 인기 2위 대끼리 팔리고는 4착으로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5번 마 롱뉴스 직전 경주에 임다빈이가 어떻게 타는지 잘 봤을 거고 자기가 경험을 했을 거고 거기에 또 1km까지 부담도 또 덜었으니까 자, 이 마필은 저 요거 2월 28일 요 직전 경주 타듯이 타면 됩니다. 외곽으로 흙 안 맞고 빙빙빙빙 돌면 갖다 대가리 꽂을 수 있는 5번 마 롱뉴스 자, 요 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1번 마 빅토리 킹부터 외곽에 12번 마 에이스 켄트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후차권을 다툴 텐데요. 그 중에서 아마 김아현이의 7번 마 A2Z
직전 경주에 끈끈한 삼착이었는데 늘어난 경주거리 1700을 어떻게 돌파를 할 건가? 거기에 김용근이로 바꾸는 12번 마이스켄트도 직전 경주 외곽에서 서두르다가 좀 무너졌죠. 자, 요런 마필들이 아마 대끼리 준대끼리 갈것 같은데. 자, 요런 마필들이 아닌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안아짜리 한 놈. 이게 아마 현장에서는 분명히 W 마필 안 팔릴 겁니다. 자, 안 팔리는 놈한 놈. 안 팔리는 놈. 요놈을 조철이 또 하나 체포를 딱 해놨습니다. 요게 노리는 이유가 전개도 상당히 꼬였었고, 얘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잠재력이 있던 그런 마필로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 들어서 좀 얼레벌레 하니까 이게 관심권에 멀어졌습니다. 고놈에다가 W 주력 한 방으로 갖다 씨를 갈기는,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5번마 롱뉴스.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우차게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멋지게 상한가 한번 때리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오늘 제주교차 마무리 12경주 같이 나윤아 기세 백록천지 한방 짭짤한 배당으로 갔다 완장으로 갔다 조지듯이, 자, 요거 마지막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역시도 시원하게 5번마 롱뉴스에 붙어올 아나짜리 한놈 메인 승부로 멋지게 한방 날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응원도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2경주, 5경주, 6경주인데요. 부산은 중간에 5경주가 있거든요. 2경주와 6경주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부산 2경주 메인으로 한방 때릴 부산 2경주입니다. 자, 요거 딱두 방으로 제가 끝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메인으로 한방 셀에 조져야 되겠다 골랐습니다. 자, 3번마 패션 블레이드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비록 기승기수가 김명신 기수지만 이거는 대가리 노려야 된다. 깔끔하게 대가리 맞죠? 자, 이번 경주 1600 백으로 경주거리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비록 앞말이지만 체격 조건도 좋고 추임력도 좋고, 자, 윤영기 마방에서 뭐 김명신이가 능검시부터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뭐 발주가 좀 덜컹덜컹대고 나오는 그런 단점은 좀 있지만, 뭐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대차로 벌리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자, 후차권에 1번마 장산 프라이드, 4번 금빛 행진, 6번 에이스 포텐, 8번 와일드 인디, 10번마 어플리트 탑핏, 12번마 영광의 러너까지 뭐한 6, 7마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 불안한 빨갱이들 싹 꺾고, 싹 꺾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분명히 메인 승부로 한방 때릴 만한 경주기 때문에, 초반전에, 부산 경마는 초반전에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자, 2경주 찍어 먹기. 자, 패션 블레이드를 놓고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 빨갱이들 싹다 자르고, 깔끔한 마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부산 2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5경주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부산 5경주 국산 3군의 1200 핸디캡 부산 5경주. 자, 부산 5경주 달라박스 이거 직전 경주에 경마 팬들 돈 많이 패주겼던 놈이 나왔습니다. 자, 9번마 최강 쏜살인데요. 자, 이번 경주 이게 외곽 게이트를 받았네요. 야, 이게 안쪽 게이트를 받았어야 좀더 좋은 경주 전개를 펼수 있는 마필인데, 외곽 9번 게이트를 받았는데, 자, 어쨌거나
이번 경주에 인기 1위 팔리는 놈이 바로 4번마 미러클 드리밍이라는 놈입니다. 자, 미러클 드리밍이 인기 1위 팔리는 순간 너희들은 뒤졌다. 너희들은 뒤졌다. 자, 이번 경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조철이 한 번씩 노리고 때려먹었던 놈들이 많이 나옵니다. 2번마 아델 스파이크가 그렇고 3번 원더풀 피스, 그다음에 5번마 BK 빅터, 7번 반지의 전설 뭐 이런 마필들이죠. 9번 최강 손설은 물론이고요. 자, 이 중에서 조철이 월요일날 힐링 라이브에서 이놈이 대가리 추천을 드린 놈이 어떤 놈입니까?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놈이 대가리다. 그놈을 놓고, 자, 4번만 미라클 드리밍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월요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방 지져 먹겠습니다. 자, 5경주였고요. 자, 마지막 부산 6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고. 자, 이번 6경주 혼전 접전으로 팔려 나갈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이 대길이가 한 7, 8배 정도 팔릴 것 같아요. 그 중에 다실바기스의 5번마 톰메이트, 거기에 13번마 페로비치의 판타스틱맨, 그 다음에 안쪽에 2번 트라이엄프캣, 진겸이의 3번마 성산파워 등등. 뭐 2번 3번은 게이트 조건이 지금 상당히 좋아졌고, 자, 직전 5번 톰메이트가 4착으로 밀려났었는데, 자, 이놈은 이 첫 찍을 맞으면 조금 사행길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서승훈보다는 그래도 다실바가 좀 파워풀하게 그냥 첫 찍보다는 말몰이를 해주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고, 이 13번마 판타스틱맨이 직전 경주에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자만심을 가졌다 그러나요? 너무 마필을 믿고 뭐 외곽에서 좀 무리하게 좀 잡아 돌렸어요. 그러면서 인기 강대가리 팔리고는 부러졌고, 자, 이번 경주 안쪽으로 들어간 2번마 트라이엄프캣 배당만 나오면 미친 듯이 날라들어오는 최시대입니다. 이게 최시대가 3월 7일날 재검을 받는데 상당한 추입력을 보여줬는데, 다실바가 두 번을 타면서 초반에 좀 힘을 쓰니까 마필이 올라오질 못했죠. 자, 최시대가 어떻게 타는지 잘 알고 있을 거고. 자, 3번마 성산파워가 은근히 끈끈한 마필입니다. 6번마 부가티니,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직직전에 갈고 선행을 나갔더니 걸음이 확연하게 나왔는데 직전 경주 선행을 못 가니까 좀 무너졌다. 대본 경주 6번마 부가티니가 선행을 가면은 한 바퀴 잡아돌릴 수가 있겠고, 계속 지금 탐색성을 안 가고 있습니다. 30조 울줄리마방의 8번 로열 페넌트, 최상현이가 타가지고 더더욱 안 팔릴 것 같은데요. 배당이죠. 11번마 마크윈이 계속 외곽 돌면서 이것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동철이 좀 수상한 기승입니다. 자, 배당 W 나오는 마필 체크해 놓으시고, 자, 혼전 접전으로 인해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조철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 놈은 쌍승식까지 대가리가 왔다, 자신하는 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놈에다가 대가리에 붙여가지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구나 때려먹는 경주가 바로 부산 6경주입니다. 제가 마필 단평을 조금씩 해드렸는데 나름대로 한 칼 날릴 수 있는 마필들이 6경주에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짭짤한 배당이 예견이 됩니다.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상한가로 멋지게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자, 6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5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쳤는데요. 자, 이제 방송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자 하나씩 눌러주시고 퇴장들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은 이제 조금 더 준비할 거 더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또 멋진 예상으로 봐야죠. 자 문자 신청을 하실 분들은 뭐 이 방송 끝나고 바로바로 지금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꼭 당일날 내일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 오늘도 되고 내일 아침에도 되고 한 달 전에도 되고 날짜만 메모를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월 15일 일요경마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